수술은 귀 뒤쪽을 절개하고 이식할 기기가 자리 잡을 곳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식되는 내부 장치는 외부 장치에서 들어온 소리의 전기 신호를 청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부 장치와 연결된 전극을 달팽이관의 깊숙한 곳까지 삽입한다. 인공 와우 수술은 달팽이관이 제기능을 못하는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이다. 내부 장치가 이식된 부위에 부착하는 외부 장치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 전기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내부 장치로 전달되고 연결된 전극을 통해 달팽이관의 청신경을 자극한다. 청신경은 뇌로 신호를 전달하고 뇌는 이 전기 신호를 소리로 인지하게 된다. 외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달팽이관의 역할을 인공 와우가 대신하는 것이다. 수술 후 전극 위치를 확인했다. 바깥에서 소리가 어음 처리기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 소리가 이제 처리가 되는 본체 부분이 여기 있고요. 이 본체에서 전극을 통해서 달팽이관 들어가는 건데 이 전극들이 지금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정상적인 깊이, 정상적인 각도로 들어가 있어서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